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은 60부터 60, 70, 80, 90, 100살은 외로움 관리에 천재만이 갈 수 있다. 여러분, 저의 Righteous Soul TV, 의로운 영혼 텔레비전을 보신 분들은 이제 좀 아실 겁니다. 의로운 영혼 TV는 이 세상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서 이 세상 끝이 어떻게 좋을까?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And good is all good. 인생이라는 게 힘들지만 인생의 끝을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가 의로운 영혼의 세상 가는 길, 그런 것으로 정의를 좀 해보고 싶네요. 인생은 60부터, 우리 이 말 많이 쓰죠. 근데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한 살부터 30살까지 부모의 힘으로 살고요. 그리고 31살부터 60살까지는 가족을 위해서 살고요. 그리고 61살부터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생은 60부터란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60부터인데, 이제 인생에서 우리가 현직에서 물러나면, 이제 갑자기 현직에서 물러나기 전은 현직에 마찬 고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이 제일 높잖아요. 근데 중학교 가게 되면 또 중학교 1학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60살까지 제일 높은 사람이었잖아요.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직장에서 고참 대우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그 고참 대우를 받은 것이 이제 60살까지 고참 대우를 받았는데, 61살 넘어오면 이제 뭐죠? 제일 꼴통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더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60살이 되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또, 자존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뭔가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니까요. 제가 이제 61살인가요? 옛날 나이로 62살이죠. 그렇게 이렇게 되어 보니 이제 느끼는 게 외로움입니다. 그런 걸 잘 몰랐습니다. 제가 61살 되어 보니, 이제 한국 만으로 61살이니까요. 한국 나이 62살이죠. 되어 보니 100살까지 산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그 내면의 그 두려움이 왔다가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감보다는 뭐죠? 약함이고, 용기보다는 뭐죠? 용기가 없는 것, 그런 것처럼 이 61살부터 100살까지 가는 길이는 길을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외로움인 것 같습니다. 외로움 관리. 천재만이 할 수 있다. 갈 수 있다. 외로움 관리 천재만이 100살까지 갈 수 있다. 저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주어질 때 기가 큰 사람이 있잖아요. 100살까지 갑니다. 그분들은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사람과 융화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톨러런스, 리더십과 관용성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순한 사람, 기가 적은 사람, 이런 사람은 그렇게 뭐 순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깊이 사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큰 그릇은 아니니까요. 저는 이제 기도 적고 순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61살부터 어떻게 이 그 61살을 인생 60부터 61살을 살아갈까 이런 거죠. 각자가 이렇게 가지는 기술력, 각자가 가지는 건강한 힘, 각자가 가지는 어떤 영적인 힘, 이런 것들로 이제 그 60살부터 살아갈 것 같습니다. 저의 TV는 Righteous Soul TV인데요. 의로운 영혼 TV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60살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영혼으로 살 수 있는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60살 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때 뭔지를 몰랐는데요.
60살이 되어서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내면 속에 있는 고요함과 내면 속에 있는 그 참 나를 통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거를 발견한 사람은 백석가에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선천적 강골이고 강한 힘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백석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백살이 기준점은 없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서도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을 60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근본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외로워요. 외로움이라는 게, 그렇죠. 이제, 함께 사는 사람이, 이제, 잘해주고, 또 오래 살아주면, 파트너십 오래 되면 감사하죠.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는 여러 변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장 확실한 것은, 자기가 어떻게 64, 인생 60부터 풍요롭게, 그리고, 뭐죠, 항상성이죠. 변화하지 않고 이렇게 용기 있게 살 수 있는가는 정말로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노력하고 참아내고, 그래서 그러한 참아낸 결과물이 축적돼서 그런 힘으로 또 지금 사는 것,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인생의 60부터는 정말 맞습니다. 인생 60도는 맞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또 많은 사람 연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일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직장생활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조용하게 살 수는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에 대한 압박으로 벗어날 수도 있고요. 네, 그게 인생 60부터입니다. 우리 인생 60부터는 해석력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긍정적이고 장점이고 뭐죠, 힘있게 뭔가 우울에 빠지지 않고 외로워지지 않는 그런 해석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생은 60부터입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And good is all good이란 말이 있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습니다. 끝이 좋다는 것은 이제 60 이후의 삶에서 어떻게 끝을 좋게 가져갈까? 이것이 중요한, 우리의 60 이후의 삶의 중요한 키워드고 화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영적인 문제죠. 저희 방송이 Righteous Soul이잖아요. 의로운 영혼이죠. 영혼적인 문제. 그러니까, 어떠한 깨달음의 문제, 어떠한 참의 문제, 어떠한 뭐죠? Truth Words라고 그러죠. 참의 가치의 문제, 네, 그런 것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의 문제 해결은 외로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독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고독사라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외로움이거든요. 이 일을 어떻게 우리는 해결해야 될까요? 혹시 여러분, 인생 60부터 혹시 이렇게 저의 TV를 시청하신 분이, 들으신 분이 계시면 댓글을 주시고 서로 공유하고, 그래서 이 Righteous Soul TV, 우러온 영혼 TV에서 인생은 60부터 End Good is All Good, 이렇게 되는 과정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그런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60부터, 60, 70, 80, 90, 100살은 외로움 관리에 천재만이 갈수 있다. 외로움이, 우리는 어떻게 이 외로움을 이겨내고 외로움 있는 곳에 기쁨이 있게 살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인생은 60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규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인생은 60부터 이 타이틀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요. 아직은 저의 TV가 그렇게 장비도 없고 저 혼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구독해주고 도와주시면, 그리고 이렇게 참가해서 함께 이 Righteous Soul TV를 만들어가면,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서도
우리 서로 외로운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고 외로움 나누고 살다 보면, 혹시 알아요? 이 우러온 영혼 TV를 통해서 그 외로운 사람끼리 뭉치고 단합해서 서로 돕고 살면 그런 문제가 덜 힘들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전 너무 외롭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인생 60부터의 외로움 이야기 꺼낸 것은 제가 외롭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외롭지 않게 어떻게 살아볼 지혜를 모으고, 이렇게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만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TV를 통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도와주세요. 우리 Righteous Soul, 의로운 영혼 TV를 통해서 우리 외로움을 극복하고 And good is all good으로 그렇게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